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뭐하지? 뭐하지? 오늘의 대량 리뷰는 초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는 마원 봄버 스타일의 아우터들 리뷰예요. 이전 깔끔 아우터 대량 리뷰에 이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로 제가 궁금한 제품들 모아봤어요. 충전재 있고 살짝 두께감 있는 아우터가 가을 겨울 시즌 뽕뽑기 아주 좋아. 자, 그럼 제가 골라본 아우터들 보러 가실까요? 후후! Stalkers. 첫 번째는 밈 더 워드롭의 유틸리티 플라이트 봄버 자켓입니다. 나일론 백으로 매끈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은은한 광택감과 크링크한 텍스처감까지 적당해서 원단감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데 안값에 2온주 너무 헤비하지 않은 누빔 처리로 적당히 보온성도 챙겨졌습니다. 살짝 벌키한 실루엣으로 체형 보완에도 굉장히 좋고 크롭한 기장감 덕분에 다리 길이도 길어볼 수 있습니다. 카라가 달린 깔끔 캐주얼한 무드의 봄버인데 버튼과 지퍼 두 가지 여민 방식으로 버튼이 채워졌을 때 보여져가지고 요게 좀 뽀짝하니 디자인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양쪽으로 플랫 포켓 디테일, 소매 라인에는 펜 같은 걸 꽂아놓을 수 있는 포켓이 하나 있고 이너 포켓도 하나 있습니다. 밑단은 양 옆으로만 밴딩이 있는데 그래서 앞뒤는 깔끔해 보이고 밴딩을 따라 요 옆쪽으로 러프하게 잡히는 요 밑단 라인감이 전 좋더라고요. 소매 립자인 또한 적당히 쫀쫀했고요. 두 가지 카키 버건디 컬러웨이를 보여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버건디, 유니크하고 실물 컬러감이 포인트 되지만 좀 붉은기가 온라인 이미지상보다 심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버건디 컬러웨이는 컬러감 하나로도 포인트가 되는데 좀 루즈한 흑청 데님 이런 거 매칭해주시면 예쁘게 코디 가능할 것 같고 카키 컬러웨이는 여러분들의 니트, 치노 팬츠 이런 거 활용해주셔도 너무 예뻐. 저희 모델 넬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EA의 RUS 컬러 점퍼입니다. 타슬한 나일론 백으로 매끈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인데 흐물텅한 나일론 원단감이 아닌 탄탄하면서 각이 어느 정도 잡히는 느낌? 안쪽으로는 발열 안감과 6온즈 충전재를 사용해 적당히 폭신폭신하면서 보온성까지 챙겨준 자켓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 편하고 데일리하게 입기 좋고 큰 카라넥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면서도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리고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여밈은 지퍼랑 스냅 버튼 처리로 바람 더블. 다 나가!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요 큼지막한 아웃 포켓이 요게 뒤까지 이어지는데 확실히 눈에 확 띄면서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웃 포켓 속으로 이어지는 지퍼 포켓도 있는데 요 디테일도 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포켓 아래로 요 조그만 뭔가 있었는데 요게 바로 키링을 달 수 있는 포인트 디테일이더라고요. 요런 거 하나 걸고 다니면 포인트 주기 좋겠다. 밑단 밴딩 처리도 적당히 쫀쫀했고 소매 쪽은 쭉 떨어지는데 스냅 버튼으로 실루엣 조절 가능합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무난하게 활용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누런기 빠진 요 베이지 톤이 굉장히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요 베이지 컬러는 데님과 니트를 매칭해줘서 깔끔 캐주얼한 데이트로 코디 입으면 좋을 것 같고 블랙 컬러는 활용도도 좋으면서 옷 자체가 심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더 힙하게 코디해주는 것도 예쁠 것 같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쿠어의 CWU 리버스블 플라이트 범버입니다. 또 제가 리버스블 1타 쌍피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나일론 백으로 매끈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의 MA1 느낌이고 반대쪽 차콜 컬러의 플리스는 촉촉 부들부들 퐁숑퐁숑 그 퍼석한 플리스가 아니더라. 몸판에는 2온스, 소매에는 3온스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적당히 폭신하면서 겨울까지 따뜻하게 휘뚤마뚤 입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오버하면서 벌키한 실루엣에 크롭한 기장감인데 특히 요 소매 라인 볼륨감이 엄청 과장되게 나왔는데 요게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주고 체형 보완 미쳤다. 그래서 확실히 좀 실루엣 쪽으로 존재감 있는 아우터 선호하시는 분들 요 제품 추천드려볼게요. 한쪽은 곡선절개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MA1을 입을 수 있고 뒤집어서 입으면 플리스 배색 디테일로 뭔가 귀여우면서도 유니크합니다. 카라 부분은 양면 모두 플리스 소재로 되어 있는데 따뜻해 보이면서 요게 목에 닿는 느낌이 극락이더라. 숄더 라인으로는 지그재그 디테일까지. 전체적으로 심플해 보일 수 있지만 신경이 많이 쓰인 점이 티가 났어요. 디자이너님 고생했어요. 양쪽 면 모두 사이드 포켓이 있고 한쪽엔 소매 라인 쪽 작은 지퍼 포켓도 있어요. 밑단과 소매 립은 적당히 쫀쫀해서 착용감 불편하지 않았고 그리고 깔끔하도록 위아래 스냅 버튼 처리해줬습니다. 블랙 단일 컬러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볼드한 실루엣이니만큼 힙한 느낌 좀 세게 입어줘도 딱 잘 어울릴 것 같고 뒤집어서 플리스 부분은 좀 더 캐주얼하게 매칭해줘서 예쁘게 입으실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아조바이 아조의 4-fold 나일론 믹스드 봄버 자켓입니다. 톤온톤 배색 디테일이 눈에 띈 봄버 자켓인데 이 배색 톤온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몸판 한쪽과 소매 부분은 나일론 백으로 몸판은 매트한 터치감이고 소매 부분은 매끈한 터치감. 다른 몸판 쪽은 코튼 백으로 부드러우면서 탄탄했고 뒷판은 코튼 나일론으로 탄탄하면서 매트한 터치감입니다. 이렇게 원단감 차이를 주는 것도 재밌는 디테일인 것 같아. 6온스 충전재가 들어있어서 적당히 폭신폭신하면서 보온성까지 챙겨줍니다. 게다가 채용 보완까지 돼 밑단과 소매 립자인도 적당히 쫀쫀합니다. 양쪽으로 플랫 포켓, 안쪽으로는 스냅 버튼 이너 포켓이 하나, 그리고 소매 라인에 지퍼랑 벨크로 포켓까지 있었어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카키가 배색이 조금 더 눈에 띄긴 하지만 차콜 컬러도 실물로 보니 톤온톤 배색이 은은하게 보여서 매력적이더라고요. 블랙은 평소 캐주얼 룩에 얹어주시면 멀리서 보면 기본 봄버 같지만 뭐 가까이서 보니 남다른 센스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살짝 루즈한 실루엣의 카고 팬츠랑 매칭해주시면 제 취향일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마지막은 서피스 에디션의 벨벳 스브니어 자켓입니다. 요건 말이에요. 살짝, 아주 살짝 라떼는 말이야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 스카잔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 기억하나? 벨벳 소재로 부드러우면서 촉촉한 터치감이 정말 좋았고 벨벳 특유의 은은한 광택감과 텍스처감이 뭔가 감성지게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 2온스 충전재로 적당히 폭신폭신하면서 체형 보완도 적당히 되고 지금까지 사실 입고 있는데 나 속에서 땀나.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의 크롭한 기장이고 넥라인 밑단 소매, 니트 립자인이 베이지 컬러 배색으로 들어가줘서 포인트가 됩니다. 앞 뒤로 에스닉하면서 웨스턴 맛도 나는 펀칭 자수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엄청 튀진 않지만 감성이라는 감성은 다 얹은 듯한 느낌. 양쪽으로 포켓 있고 안쪽으로 이너 포켓도 하나 있습니다. 벨벳 원단감이 시각적으로 따뜻한 느낌도 주면서 살짝 오묘한 분위기를 만드는 아우터인데 평소 에스닉, 웨스턴, 힙 이런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이런 아우터는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하잖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다크 그레이 컬러가 사진상으로는 예뻐 보였는데 실물로 보니 세이지 그린 컬러가 조금 더 제 스타일입니다. 둘 중에 좀 더 무난한 다크 그레이 컬러, 무난하게 입어주기만 해도 아우터가 알아서 다 해주는 코디, 아니면 루즈한 실루엣의 카고 팬츠 이런 거랑 매칭해주면 찰떡일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보온성 그리고 자기 개성 표현까지 할 수 있는 캐주얼한 느낌의 아우터 실물로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캐주얼한 아우터로는 봄버, 마원 이런 스타일이 손에 자주 가더라고.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한두 분 보이는데 정말 멋부리다가 괜히 감기 걸리면 아픈 사람만 서러우니까. 그럼 어디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따뜻하게 입혀드려볼까요? 오늘 리뷰한 전 제품 선물로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점점 더 추워질 날씨를 대비한 코트 대량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 안녕! 어때 어때? 나 좀 세 보이나? 등판에 막 어? 나 자신 있나? 아, 이 새끼가 이거.